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이제 숨은 꽃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디아의 방문으로 잠깐 알렌 부부는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때 요시에는 신디아를 대하는 알렌의 태도를 보고 또다시 슬픔을 느낍니다. 알렌의 배우자는 자기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신디아는 알렌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노라고 하며 떠났고 며칠 뒤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희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어 알렌은 요시에를 두고 혼자 고향을 방문하러 떠났고 요시에 혼자 남은 아파트에 생각지도 않은 손님 고보리가 찾아오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요?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숨은 꽃 제9회 지내하는 알렌. 나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 어머니를 뵈러 갔었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에게 우리의 귀여운 요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묘사도 하고 내가 느낀 것도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말씀하실 틈을 안 드렸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신의 어머니는 대화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말문을 막고 청산 요수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야기만 했고 당신 어머니는 듣고만 계셔야 했던 거예요. 나는 내심으로 큰 타협을 지어놓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었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 이야기를 마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의 어머니가 히든 카드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때 나타내는 그 철석 같은 그리고 금강석 같이 빛나는 표정을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 알렌, 왜 당신은 그 법률에 대해서는 나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법률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가 가진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얘야, 내 말대로 하고 싶어도 법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 아버님하고 이야기하기까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에서는 요시에와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님 말씀이 많은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 그 법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에 감정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 한해서는 200년 전에 시작된 이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줄곧 요시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남자요. 당신 자신의 주장이 있을 테지만 어디 다른 곳에서 입신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참 뒤죽박죽이 아니고 뭐예요. 언제나 다름없는 신디아 올림. 요시에는 한자도 빼놓지 않고 조심히 읽었다. 이해력이 샘솟듯 우러나서 전신의 독소와 같이 스며들었다. 미국은 그녀 앞에 다시금 문을 닫았던 것이다. 그녀는 알렌과 결혼한 사이가 아닌 것이었다. 법은 이것을 금했던 것이다. 알렌과의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레니, 그녀는 편지를 조그만 책상서랍 속에 접어넣었다. 부엌으로 내려가서 아침에 사다 놓은 구운 고기에 버터를 바르고
채소를 끓이는 두 냄비 뚜껑을 열었다. 알레는 어째서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기는 그가 차마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심정을 알 수는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에게도 역시 말 못할 무서운 비밀이 있었구나. 어째서 그가 그렇게 슬픔에 잠기곤 했고 자주 화를 냈고 또 초조해 했는지 이제야 요시에는 이해할 수가 있었다. 너무나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그녀는 때때로 미국 남자들은 모두 이런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었다. 알레는 저녁 때 자기와 같이 있을 때에도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다. 초조감이 불끈 솟으면 거의 잔인하리만큼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는 수도 있었다. 그리고는 알레는 지쳐서 잠이 드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곤 했었다. 요시에는 그들의 사랑에는 어째서 평화가 없을까 하고 몇 번이나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솟아 마루에 뚝뚝 떨어졌다. 사랑은 고뇌였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침실에서 알렌이 가랑이가 넓은 바지에 낡은 셔츠를 입고 침실용 가죽 슬리퍼를 걸치고 나왔을 때 요시에는 두 팔을 벌리고 그에게 달려갔대. 여보, 당신이 불쌍해요. 요시에는 흐느끼어 울었대. 참 미안해요.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나는 행복을 좋아하는데 당신을 불행하게 하고 있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알레는 부인을 힘껏 가슴에 품고 믿음직하게 말했다. 피티싱, 우리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살도록 해. 지난 여러 주일 동안 그는 부인을 그 귀여운 별명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새 가정을 세워봐요. 버지니아에 있는 옛집은 까짓거 잊어버리고 말이야. 하지만 당신 조상들이 당신에게 남겨놓은 집이 아니에요? 요시에는 서글프게 말했다. 조상들이란 신과도 같은데 이 신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알레는 부인의 등을 가볍게 치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그 집을 지었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집을 이룩할 수 있는 거요. 나는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을 살 생각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무색하게 해주고 말겠어. 요시에는 자기의 뺨 아래서 뛰고 있는 남편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었다. 알레는 화가 났고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보다 알렌 자신을 위해 뛰는 환한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요시에는 그대로 서 있으려다가 차차 마음은 가라앉고 눈물도 말랐다. 어쨌든 자기의 비밀은 지켜야 할 것이었다.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세계는 결코 분노 위에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기다려야 할 것이요.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린애, 출생하되 법에 위반하여 출생할 것이다. 어린애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사랑은 그를 어린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죄가 없었으나 벌은 이 어린애에게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헤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레니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자, 요시에는 말하고 분노에 뛰는 남편과 가슴으로부터 그녀의 몸을 떼었다. 그녀는 다만 그녀가 입은 드레스를 장식하듯
언제나 입고 있는 레이스가 달린 자그마하고 예쁜 앞치마 한 끝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여보, 맛있는 불고기가 있어요. 음식을 들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요? 자, 어서요. 알렌의 손가락 사이에 그녀의 손가락을 넣어 손을 쥐고 함께 앉았다. 요시에는 따끈한 음식을 식탁 위에 놓았다. 그녀는 요리를 매우 즐겼다. 그래서 어느 접시에나 그녀의 자연스러운 취미를 발휘하여 음식을 담았다. 채소나 과일 쪽으로는 변두리를 만들고 음식 빛을 고려하거나 배열을 잘해서 우선 첫눈에 들게 했다. 알레는 이런 것을 가끔 주위에 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랬다. 그는 부인을 두 팔에 안았다. 여보, 그건 뭐 아무렇게나 담아도 상관없어. 여시에는 항상 그러하듯 조용한 태도로 항의했다. 그녀는 자그마하고 네모난 따스한 손바닥으로 남편의 입을 막았다. 맹세는 하지 마세요, 제발. 거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알렌이 놀란 것은 부인이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필경 부인은 신디아의 편지의 중대성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부인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 재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한편 부인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부인은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 싶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부인이 가장 중요한 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는 이해는 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곤 했다. 살림에 열중한 나머지 부인은 법일망정 그다지 중요시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알레는 갑자기 가슴이 편해졌다. 그리고 보니 부인이 알게 된 것이 다행스러웠다. 부인의 말대로 기다리다 보면 일의 해결은 간단히 이 살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배불리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참 맛있는 저녁이었어. 그는 중얼거리며 긴 의자에 몸을 던져 이내 삼이 들었다. 요시에는 한 번도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신디아에게서 편지가 온 그 운수 나쁜 날에 대해 입 밖에 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알렌이 생각하기에 부인은 조금도 마음이 동요된 것 같지 않았으며 늘 자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조심했고 불안스러운 구석도 없이 마음이 안정된 듯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한없이 마음이 후련하게 풀렸다. 그의 부인은 역시 일본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늘 남편에게 감사를 했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성탄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 알렌의 부친에게서 편지가 왔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알렌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으며 알렌 혼자만 와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변명조로 썼다. 내가 생각한데 너희 부인은 불교도로서 이 날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혼자라면 너를 만나러 가기도 하겠다마는 너희 어머니는 내가 오면 퍽 반가워할 게다. 이런 말은 너희 어머니가 비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낸 것이야. 알렌은 이 편지를 그의 부인에게 넘겨주었다. 요시에는 얼굴빛이 조금도 변함없이 쭉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대뜸 말했다. 물론 가셔야죠. 그것이 아들 된 도리예요. 꼭 가세요. 나는 이곳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사토시 부부에게 나도 그날 저녁 식사에 초대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아버님 말씀을 따르세요. 네, 알렌. 그러나 남편이 출근한 뒤 요시에는 사토시 부부를 찾아가지 않았다. 레니와 홀로 남아있을 뿐 아무도 그녀를 찾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레니와 이렇게 단둘이 남아있으며 요시에는 나는 너를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뱃속의 어린애와 의논을 했다. 마치 레니가 이미 태어나 자라 소년이 되어 자기 눈앞에 서 있기나 한 것처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바라기도 했다. 이렇게 된 것은 내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레니너는 이해할 수 있을 게다. 그녀는 자기 몸 안에 고요히 숨쉬고 있는 태아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었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녀의 말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어린애의 마음에 스며드는 듯 했다. 내가 태어날 만한 좋은 집은 둘 있단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 집이고 또 하나는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 집인데 그 어느 집에 서고 너는 태어날 권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어느 집에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 일본에서는 나의 아버지여 너의 외할아버님 되시는 분이 노여워하고 계시단다. 이곳에는 법이 있으면서도 불교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은 더욱 노하실 게다. 너의 외할아버님이 옳고 내가 걸렸으니 나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는 게야. 나는 이 나라에서 출생한 이 나라 시민이기에 내가 옳은 줄만 알았던 거란다. 그러나 레니, 너와 나를 배척하는 법이 있단다. 나도 너희 아버지도 그것을 수정할 수는 없단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야. 왜 그런지 물어보지는 말아다오. 제발 날 용서해다오. 요시에는 이런 말을 거의 매일같이 레니에게 소리 없이 들려주곤 했다. 법이란 사랑으로도 부술 수 없는 길 한가운데 놓여있는 꼼짝도 않는 큰 바윗돌이요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알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그의 조상이며 부모며 그가 태어난 집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본성이 착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남편이 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무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남편을 요시의 자신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았으므로 그런 오랜 사랑에 대해서 요시에는 이방인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고향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이 남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요시에는 이방인이 아닐 수 없었다. 요시에가 요즘에야 안 일이지만 남편 알레는 옛것을 버리고 요시의 자신에게만 달라붙어 두 사람이 같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못했다. 요시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알레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남편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레니에게 설명해 주었다. 남편이 고향에 다니러 간 이후에도 요시에는 외롭지는 않았다. 뱃속에서 레니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오히려 잘 먹었다. 그러나 알렌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언제까지나 남편에게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편이 돌아오면 정말 요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몰랐다. 그녀는 이런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따름이었다. 아직 알렌이 돌아오지 않은 그해 마지막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조그만 명절 선물이나 갖다 주려고 찾아온 사토시 부부였을 것이지만 약간 조심히 되어 살금살금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살며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보리가 서 있었다.
요시에는 고보리가 알맞은 양복을 입고 단장과 장갑을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한 상자의 꽃을 들고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큼직하고 미끈한 그의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 아, 고보리 씨! 요시에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자기 눈을 의심했고 그러면서도 여간 반갑지가 않았다. 뉴욕으로 출장 오게 될 거라고 내가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요시에는 다시금 소리 질렀다. 그녀는 자기가 기모노를 입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알렌이 떠난 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할 어떤 충동에 따라 내내 이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낮잠을 잤기에 방금 머리에 빗질을 끝냈던 참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안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과자 한 조각 없었다. 방에 들어온 고보리는 외투를 벗고 모자와 단상과 장갑을 내려놓았다. 혼자십니까? 그는 정다운 목소리로 물었다. 알렌은 며칠 자기 집에 다니러 갔어요. 요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잘 있어요. 아주 잘 있지요? 요시에는 힘주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따라가지 않으셨군요. 고보리는 요시의 앞을 그 큰 몸으로 가리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직은요? 아하! 나직이 소리 지르고 고보리는 자리에 앉았다. 요시에도 따라 조그만 긴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그렇군요. 고보리는 다정한 시선으로 요시에를 바라보며 종을 그렸다. 요시에, 우리는 옛 친구가 아니요. 제발 바른대로 이야기해 주시오. 우선 꽃부터 물에 담그고 나서요? 요시에는 대답하며 고보리가 아직껏 팔에 끼고 있던 꽃상자를 받았다. 그녀는 그 꽃의 향기 그윽한 중국 백합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마다 이맘때면 교토에서는 꼭대기가 빛이 비친 짙은 크림 빛깔의 움이 삐져나온 백합뿌리 덩어리를 살 수가 있었다. 나는 붉은 장미인가 했어요. 요시에는 솔직히 말했다. 고보리는 머리를 저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때 고보리는 물론 알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린애의 존재를 알아낸 것이었다. 아하, 그렇군요. 당신은 혼자 있으신 게 아니군요. 이미 어린 제3자가 있군요. 꽃을 열어놓으며 요시에는 꽃 위에 고개를 푹 숙거리고 있었다. 알렌은 모른답니다. 고보리는 놀란 모양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술을 모았다. 남편이 모를 리가 있어요? 어린애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요시에는 꽃병이 놓인 책상 옆에 앉아 꽃향기를 맡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법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말을 될수록 적게 하면서도 그녀는 고보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두 간단 명료하고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요시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보리는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커다랗고 침착한 얼굴로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시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아기가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변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하고 요시에는 재빨리 말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답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서 여기서는 자식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세대와 세대가 서로 의지하려고 하시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긴 하지만 아니에요. 요시에는 성급히 그리고 확고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이러한 것을 결심하고 있었던 터이기에 결코 알렌에게 레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다. 어떡하실 생각이지요, 요시에? 고보리는 점잖게 물었다. 여기 와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는 소스라쳐 놀랐었고 그곳에 압도되었던 것이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점잖게 요시에를 사랑했었고 자기가 요시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비록 마음은 아팠으나 그것은 오래가지도 않았고 또 화를 내지도 않았었다. 그 마음의 고통은 그에게 결혼에 대한 염증을 일으켜 누구하고도 결혼하기를 원치 않게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도 역시 지나가 버리라고 생각했고 실상 한 번도 요시에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본 후에는 적당히 또 신중하게 자기 부모가 선택해줄 어떤 여자와 결혼하도록 마음을 돌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으며 부모에게는 손자들을 안겨주고 자기는 또 자기의 가족을 마련하리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남자란 자식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계획은 현재와 같은 요시에를 보고 다 무너져버리고 다시금 마음이 흥분되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하고는 요시에는 다시 백합 위에 머리를 떨어뜨렸다. 고보리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당신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린애만이라도 일본에서 낳도록 하셔야지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고아원에는 그런 애들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미국인이 이런 아이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태어난다면 하나 더 느는 것뿐이겠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뇨. 불가피한 어린애의 출생에 무서운 압력을 서로 느끼며 그들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고보리의 심경에 파문이 일어나고 그 영혼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요시에는 의식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 미국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고보리는 물었다. 이 질문에 요시에는 날카롭게 머리를 들었다. 그것은 고보리가 던진 질문이었으나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몇 번이나 반복한 의문이었던 것이다. 알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희망이 없는 죽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알렌을 사랑하겠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그들은 만나지 않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떨어진 곳에 태어났으니 각각 이 세계에 있어서 반대쪽에서 살고 죽어야 했을 것이다. 알렌은 요시아의 짝이 될 수 없었고 요시에는 알렌의 배필이 아니었던 것이다. 신들은 그들을 그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그들은 그 신들의 영원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요시에는 아무런 반항심도 또 절망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자기의 생애의 깊은 슬픔을 느낄 따름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시에는 짤막하게 말했다. 또다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각자 명상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주저하며 그러나 아주 미묘하게 고보리가 말문을 열었다. 나는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내가 말 못하고 잠자코 있더라도 용서하세요. 제발 말씀하세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요시에는 말했다. 고보리는 입술을 축였다. 언제고 일본으로 혼자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백합꽃 향기가 갑자기 짙어진다 싶어 요시에는 꽃병을 밀어버렸다. 방금 고보리가 한 말은 요시의 자신에게 어린애만 없다면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그녀는 알아들은 것이었다. 그래도 어린애가 있는 걸요? 고보리는 요시에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무릎 위에 깍지를 끼고 있는 커다랗고 창백한 두 손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글쎄, 나도 그 어린애를 데리고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로서는 만약 내가 혼자 몸이고 생각해야 할 부모가 없고 조상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괴로워하면서도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며 또 확실히 친절했다. 요시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은 조금도 덜해지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야기해 주신 것을 오래도록 나는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요시에는 결심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이상 더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한마디만 더 보태면 지탱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차를 좀 다려야겠어요.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차만이라도 가져오겠어요. 너무 게을러서 미처 과자도 사오지 못했어요. 고보리는 열린 문으로 바라보며 요시에게 차를 다리게 했다. 항상 남의 접대를 받아오기만 한 그인지라 지금 요시에를 도와주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요시에 역시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마시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작은 사치품인 언치를 입힌 차주전자와 신선한 녹차를 따른 두 개의 잔을 가지고 들어왔다. 일본차인 녹차에는 비타민 성분이 많았는데 이것을 그녀는 많이 마시곤 했었다. 고보리에게 차를 권하고 나서 그녀 자신 손에 까맣고 금빛에 번쩍이는 잔을 들고 차를 마셨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두 번이나 편지를 했었는데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나도 압니다. 내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당신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만 아버님은 아직껏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더군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에는 차잔을 내려놓았다. 제발 아버님이 오르셨다고 전해주세요. 네? 요시에는 용감하게 말했다. 고보리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존심도 없답니다. 요시에는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미국의 법률과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곳 사람들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감성일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감성으로 법을 만든 것이고 또 아직도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를 어디서 낳으면 좋아요? 이에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순간 요시에는 자존심도 자제력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며칠 동안 혼자 지내는 가운데 이루어진 죽은 듯한 정적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고보리는 감정이 동요되어 몹시 괴로웠다. 그는 찻잔을 놓고 두 손을 마주잡고 비틀며 멀거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는 미처 요시의 몸에 손을 댈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자, 이러면 당신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을 위해 좋지 않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요시에가 부끄러움을 느꼈던지 울음을 그쳐버렸대. 소매로 눈물을 닦더니 분명하게 말을 걸어 고버리는 저기 마음이 놓였다. 미국에 얼마 동안이나 체류하실 생각이신가요? 몇 달 동안 있을 생각입니다. 고버리는 안심하며 말했다. 물론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성하게 될 때까지는 머물러 있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꼭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것만은 부탁입니다. 이것이 내 주소입니다. 어디 가서 없더라도 며칠간 가까운 도시에 일이 있어 다녀오는 것이겠고 또 가는 것도 적어놓아서 곧 연락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요시에는 그의 명함을 받아 방끝의 책상에 있는 조그만 빈 상자 안에 넣었다. 아무 소식이 없거든 내가 편지 쓸 필요가 없어서 안 한 줄 알아주세요. 그렇지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보리는 다짐했다. 승낙할 때까지는 그가 떠나지 않을 것을 눈치채고 요시에는 약속을 했다. 좋아요, 그럼 제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알려드리겠어요. 아마 곧은 아니겠지만요. 그럼 꼭 약속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장, 장갑, 모자 등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나가버렸다. 문간에서 그들은 허리를 굽혀 서로 절을 했다. 그리고 건너편에 승강기가 올라올 때까지 요시에는 그를 바라보며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승강기에 올라타는 순간 운전수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교환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온 뒤 요시에는 안으로 문을 잠궈버렸다. 레니를 위해서 취할 태도가 이제는 분명해졌다. 참말로 이 넓은 세상에 레니가 의지할 곳은 전혀 없을 것이 아닌가. 당신이 집에 가 있는 동안 나는 편지를 안겠어요.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며 요시에는 그날 알렌에게 말했었다. 알렌은 여행 가방에 깨끗한 셔츠를 넣고 있다가 물었다. 그건 또 왜 그러는 거요? 어머니에게 불공스러울까 싶어서요. 어머니가 금하시는 집에 내 편지가 비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알렌은 항의를 했다. 당신 또 이상해. 내가 간다고 고린한 게 아니요? 원 당치도 않아요. 어머니에게 신뢰가 안 되기 위해 안 쓰는 것뿐인걸요? 나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려는 거예요. 알렌은 아내의 편지를 받으려니 하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처음에 알렌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지만 자기를 환영해주는 넓다란 대청으로 들어가서 안도감과 어린 시절의 흥분을 다시 느꼈고 이곳의 모든 것이 좋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 크리스마스 때 렉싱턴 보병학교에서 귀향했을 때면 이 같은 정신의 평안함과 마음의 축복을 느끼던 것이 생각났다. 이곳에는 평화가 있었고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었고 그가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했던 것이다. 신통하게 모든 것이 그 옛날과 같았으므로 그의 어머니가 길다란 거처방으로 쓱 들어섰을 때 그는 옛날의 아들로서의 애정으로 어머니에게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은회색 명주 못을 린 부인복의 소매와 치맛자락을 벌럭이며 그의 어머니는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왔다. 아, 너 왔구나. 어머니의 두 팔이 몸에 감기고 어머니의 독특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씩씩한 아들의 목소리에는 마음속으로 떨고 있는 옛날의 어린애 같은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너 참 잘 돌아왔구나. 제가 오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갑자기 와서 어머니를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웃었다. 은빛 고스머리 밑에 젊게 보이는 예뻐장한 얼굴은 승리의 웃음으로 더욱 빛나는 듯 했다.
너희 아버지는 잠시도 나 몰래 무엇을 하지 못한단다. 적어도 나에게 대해서는 말이다. 난 알고 있었어.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마침 잘 왔구나. 회색 명수 모슬린 옷소매가 보드랍게 거미줄같이 다시 아들을 휩싸안았다. 알레는 가느다란 그러나 강인한 어머니의 손가락이 자기의 바른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불곁으로 가사, 우리는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를 끝내지 못했단다. 늘 하듯 맨 꼭대기 별은 내가 장식해야 하잖니? 내가 집을 떠나 있는 열흘 동안은 꼭대기에 별을 달지 않았단다. 참 신디아도 차 마시러 마침 와 있고 까닭을 물어볼 여유도 주지 않으려고 그의 어머니는 신디아의 이름을 가볍게 말해버렸다. 신디아, 알렌이 왔구나. 돌아올 거라고 내가 그러지 않든 난 알고 있었던 거야. 신디아는 검은 옷에 붉은색의 자켓을 입고 금발 머리에는 묘화자 열매를 꽂고 있었다. 늘 그러했듯 알렌과 신디아는 10분 전에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만났다. 앉으세요. 나는 방금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신 모양이군요. 다 너무 반가워서 그렇단다. 알렌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서재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가죽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누가 차를 달라고 그랬나? 그까진 물은 마셔 뭘 해. 해리 보고 칵테일을 만들라고 그러우. 알렌, 너도 나하고 같이 한 잔 들자. 차는 여자들이나 마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힘껏 악수를 하고 이내 손을 놓았다. 해리는 미리 준비해 놓았던 듯 곧 칵테일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 집 젊은 주인을 보고 부드럽게 인사를 했다. 안녕합시오, 도련님. 참 반갑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시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 마을에는 아직도 이런 완전한 정취가 남아있는 것이었다. 모두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완전성을 온갖 힘을 다하여 보존해야 하겠다고 알레는 생각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얻기 어려운 것이요. 귀중한 것이며 파도치는 바다에 있는 섬이요. 재난의 회오리바람 속에 안식처가 되는 것이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갑자기 이 방의 아름다움을 날카롭게 느꼈다. 원자탄이 만들어지는 똑같은 세상에서 노란 장미꽃이 온실에서 그의 어머니 손에 의하여 길러지고 있고 겨울의 저물어가는 해의 마지막 광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한 푸른빛 커튼을 걷어올린 서쪽 창이며 빛나는 화로에서 타오르는 나무의 불길이며 비단으로 덮인 여러 의자들이며 잘 닦아진 마루며 두꺼운 양탄자며 활짝 문이 열려 서로 통하는 방들은 깨끗했으며 노력도 힘도 들이지 않았고 값도 치르지 않아서 저절로인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레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어리석게 그것을 내버리지 않는 한 그가 상속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디아는 이 집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은으로 만든 차생반이 놓여있는 자개박은 자단나무 책상을 끼고 앉아 있었다. 알레는 그 은쟁반을 비롯하여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고 신디아 역시 그가 당연히 그 재산들과 더불어 받을 것인듯 싶었다. 신디아 역시 아름다웠으며 필경 이 집에 속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보호하고 금하고 하는 그 법률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그는 그것을 방패 삼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하루 또 하루 옛날과 같은 전통적인 생활의 날은 지나갔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았다. 다시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싶었다.
그들은 오래전에 고조 할아버지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흰 대리석 벽화로 위에다 긴 양말들을 매달았고 스위스 베른에서 사온 조그마한 곰이나 원숭이 장난감이니 하는 진귀한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모두 웃어댔다. 알레는 자기의 긴 양말 앞속에서 할아버지가 갑으로 지녔던 흑진주 넥타이 핀을 발견했다. 아들의 탓하는 듯한 눈초리를 가볍게 미소로 받으며 어머니는 말했다. 언제고 줄 건데 지금 준들 무슨 상관이 있겠니? 한꺼번에 물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에게 물려줘야 할 것을 곧 물려주고 싶다고 난 너의 아버님께 말씀드렸단다. 수일 내에 그것에 대해 우리 상의하도록 하자. 수일 내라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마이애미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러 간 집안 변호사가 정월 초하루가 지냈어야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 밤은 댄스 파티가 있으니만큼 크리스마스 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알렌의 어머니는 말했다. 신디아는 다른 여러 남자들을 제쳐놓고 알렌과 춤을 추었다. 신디아와 춤을 추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네? 난 생각조차 안 하겠소.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으세요? 전혀 없소.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도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물론이시오. 여자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그 남자에 대해서 계략을 꾸미는 법이에요. 그것이 비록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물론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만 당신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 역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람인가?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신디아는 거의 무뚝뚝한 어조로 답변했다. 알렌은 신디아의 푸른 눈에서 이상한 저기를 보는다 싶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피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신디아는 그를 마주하고 쳐다보았으나 그 두 눈은 부드럽지가 않았다. 옛날의 익숙한 스텝을 밟으며 신디아와 춤을 추며 그는 재산 상속을 기다릴 것 없이 뉴욕에 돌아갔어야 할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는 것이었다. 다만 지금 돈이 좀 더 수중에 있게 되면 요시에와의 결혼을 주장하는데 집안이 생겨 훨씬 쉬우리라는 은근한 욕심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집을 다른 곳에 세울 수도 있고 생활의 근거지를 변경하여 자기 자신이 창조한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겠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뉴욕행의 지체를 합리화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그날 밤 신디아와 춤을 추고 나서 요시에게 편지를 썼다.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까이 한 신디아는 아주 말이 적었고 그 때문에 그는 마음의 동요와 곤란을 느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했다. 요시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으나 그는 답장을 받을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다. 너즈도 2-3일이면 요시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월 초하루가 되자 그는 이 집 저 집으로 친구들을 방문했다. 그를 만나는 이마다 그를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누구 하나 요시에 관해서 묻는 이도 없었고 또 왜 고향을 떠나 사는가 하고 묻는 이도 없었다. 다만 예전 그대로의 반가워하는 태도와 다정한 말뿐이었다. 알렌, 참 오래간만이군요. 모든 여자들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댕그렁거리는 은방울 소리, 이 모든 소리는 손님이 올 때마다 오래 나는 소리였으므로 별 뜻은 없었으나 그래도 진정으로 그를 환영하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의 생활이 아닐 수 없었다. 비록 사랑 때문이라고 해도 이 생활에서 쫓겨나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구할 길은 막연했다.
그 다음 날에도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고향에 있는 자기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불효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어린 시절에 사용한 침대 위에 누워서 그는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에게 간청할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 되도록 괴롭힐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들 모두 위에 법이 엄존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그것을 방패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법을 기화로 하여 그녀 자신의 잘못과 반대 의사를 은폐할 수 있었다. 알레는 다성한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하는 어머니를 눈앞에 그릴 수 있었다. 글쎄 알렌, 내 말 좀 들어보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내가 법을 만든 게 아니잖니? 그러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그가 아는 유일한 피난처를 택하여 이런 생각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는 안정되고 오랜 이 집의 아름답고 탄란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는 듯 싶었다. 변호사인 헤인즈 씨가 마이애미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서재로 불려가 어머니가 방금 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긴 마호가니 책상 끝에 어머니는 긴장해 앉아있고 천정에서 마루까지 치렁치렁 드리운 금빛 벨벳 커튼 사이로 겨울 햇볕이 방 안에 들고 있었다. 플로리다의 햇볕에 약간 그을린 헤인저 씨의 얼굴은 자그마하고 탄탄했으며 코끝이 새빨갰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입술을 나풀거렸다. 알렌, 어머니는 참 너그러운 처분을 하셨소. 어머니는 이 집을 당신 명의로 고쳐놓으신 거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젠 당신 소유란 말이요. 이 뜻밖의 말에 현혹된 알렌은 그저 몇 마디 중얼거렸을 따름이었다. 나는 이 집이 아버지 소유인 줄 알았는데요. 아버지? 알렌의 아버지는 높은 유리창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밝은 방 안에 앉은 그의 모습은 회색빛이었다. 그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 나는 이 집을 너희 어머니 명의로 고쳐놓았던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을 나에게 물려주셨듯이 우리는 물론 이 집을 우리 장남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서로 약속했던 것이야. 나는 여자가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집이란 필경 여자가 살아가는데 방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얘야, 이 집이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더라도 내가 살 구석은 남겨줘야 한다. 알렌의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반대인데. 그의 아버지가 말을 가로챘다. 나는 이 집을 갖고 싶지 않은데요. 알렌은 말했으나 내심 그는 이 집을 갖고 싶었다. 그는 이제는 자기 것이 된 큰 방을 한번 휘돌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이번 처사는 그의 어머니가 자기에 대한 무슨 계략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볼 만했다. 나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을 이었다. 아마 장사 언제고 살 수 있을게다. 그의 어머니는 즐거운 어조로 대답했다. 대부분의 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아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일은 케네디 부인의 뜻대로 결정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알렌은 소유에 대한 일종의 괴상한 반항심조차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에 이 집은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자신에게 타이르며 솟아오르는 기쁜 마음을 억제하려고 했었다. 다만 좀 일찍 자기 것이 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설사 그가 다른 곳에 집을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집은 결국 그의 집이 될 것이었고 그가 어느 집에서 오랫동안 살겠는가 하는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날 오후에 그는 뉴욕으로 떠났다. 그가 뉴욕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 문 앞에서 내렸을 때는 밤이었다. 그 전에는 본 일이 없는 아마 새로 고용된 듯한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그를 태우고 올라갔다. 그는 그 안내원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곧 요시에가 문을 열리라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그의 가슴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갑자기 두근거렸다. 실은 아내와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 그에게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내가 잠들었을는지도 몰라 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요시에는 고양이 새끼같이 긴 의자에 구부리거나 마룻바닥에 방석을 몇 개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 자기를 잘 했던 것이다. 그러나 끝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찾아내어 자기 손으로 열어야만 했다. 방 안은 캄캄했고 방 안 공기는 스팀 열로 훈훈했다. 쥐죽은 듯한 고요함이었다. 요시에! 그는 큰 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전기불을 켜고 그리고는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요시에는 그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대는 깨끗하고 마룻바닥도 말쑥했다. 그는 양복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기의 옷들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요시에는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 뉘우치는 무거운 마음이 그를 눌렀다. 아, 요시에는 가버리고 말았구나. 어떻게 하여 찾아낸단 말인가. 그는 일본 여자인 요시의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충실하고 애교 있게 섬겨온 그의 아내 요시에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끝끝내 알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금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가 무엇을 보았든지 또 얼마나 오해했든지 그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슬픔과 자책으로 맥이 탁 풀려 침대 한끝에 주저앉아 버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그것은 요시에가 나가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후회와 낭패와 수치 가운데도 요시에가 나간 것을 은근히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4부 요시에는 조용히 거리를 걸어갔다. 레니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도 않고 또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이 조용하게 길고 긴 산책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로스앤젤레스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또 모든 것이 그렇듯 쉽게 머리에 떠오른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곳은 낯익은 곳이기는 했으나 역시 그녀의 고향은 아니었다. 그 많은 추억 중에도 지금 가장 뚜렷이 그녀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가족이 이 도시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아버지의 분노와 강제 출국당한 일이었다. 걸음을 옮겨 그렇게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날의 그녀의 집을 보러 갔을 때 그곳에는 말끔하고 평온한 한 흑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으나 어렸을 때 오빠 겐상과 같이 놀던 작은 마당 안에서 흑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쇠줄을 얼고 만든 밧줄로 메었던 그네가 그때와 다름없이 메어져 있었으며 어린 흑인 아이들이 그 그네를 둘러싸고 떠들어대며 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자기의 의무를 실행에 옮길 제2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심스레 목욕을 한 다음 새로 산 곤색옷을 몸에 걸치고 주름 잡힌 자켓을 입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의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돈은 이런 것을 사는 데 충분했고 또 서투른 영어를 찌끄리는 멕시코 부인이 경영하는 값싼 하숙에서
그날그날 먹고 지냈는데도 충분했다. 이 밖의 일에 대해서는 그녀는 전적으로 자선사업의 힘을 빌려야 했다. 사랑으로도 이루지 못하고 법으로도 그 많은 것이기에 자신의 힘으로 이루게 해 주소서. 그녀는 길 가는 사람에게 산하후생원으로 가는 길을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게 그녀는 집세가 싼 뒷거리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갔다. 요시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 안에는 두 여인이, 아니 두 젊은 색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고단한 눈초리를 한 창백하고 생기 없는 15살쯤 되었을까 한 여자였다. 그녀는 임신하여 배가 불렸고 또 입술은 창백했다. 단순히 여자라는 것뿐 아무런 매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이 소녀는 아마 어떤 소년에게서 극장에 같이 가자는 약속 혹은 다만 아이스크림 소다를 한번 사주어서 얻어먹은 그런 하잘것없는 즐거움의 대가로 정조를 바치고 만 것일 거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 소녀가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나 다름이 없었다. 다 헤어지고 때 묻은 속옷 자락이 레이언 스커트 밑으로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또 한 색시는 금발을 은빛으로 물들인 여자로 울어서 눈물이 흘러내려 입술에 바른 연지까지 더럽혀져 있었다. 그녀는 여유였으며 울면서 굴루굴루 기침을 했다. 값싼 긴 나일론 양말을 신은 이 여자의 두 다리는 꼬치꼬치 말랐고 양손에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으나 결혼 반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요시에는 얌전하게 손을 마주 잡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임신한 소녀가 먼저 사무실로 불려 들어가더니 몇 분 후에 기꺼운 표정으로 나왔다. 다음에는 금발 소녀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요시에는 곧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한참 후에 나온 그녀는 울어서 부은 얼굴에 베일을 늘어뜨리고 역시 가버렸다. 여자 사무원이 미심한 눈초리로 요시에를 보았다. 이름이 뭐죠? 미스 사카이라고 해요. 들어오세요. 그 여자 사무원의 말을 따라 요시에가 들어선 조그마한 사무실에는 초라한 책상 건너편에 온순하게 생긴 나이 지긋한 부인이 앉아 있었다. 미스 사카이? 네. 무슨 용무로 오셨죠? 어린애를 받아주신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요시에는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어떻게 말을 꺼냈으면 좋을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어린애를 낳게 됐나요? 그 늙은 부인은 직업적이기는 하지만 친절한 어조로 물었다. 네, 지금 곧은 아닙니다만 미리 서둘러야 하지 않겠어요? 가족은 전혀 없으신가요? 없어요. 부인은 요시에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말쑥한 글씨로 종이 위에 받아 옮겼다. 어린애를 낳으면 직접 키우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요시에는 대답했다. 이 말은 그녀가 몇 번이나 연습했었기 때문에 아주 거침없이 나왔다. 오, 레니요, 레니. 너는 마치 이 어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그때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녀의 몸 깊은 곳에 잠잠히 있는 태아에게 말했다. 나는 미스 브레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전 혼자예요. 요시에는 거듭 말했다. 아무것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 주실 수 없을까요?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애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백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인 2세예요. 알겠어요. 그녀는 이 일본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차가울 만큼 과묵한 인상을 주는 이 일본 여자는 아름다웠으나
그녀가 날반 백인이자 반 일본인인 어린애를 누가 양자로 데려가기를 원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흔히 있는 이미 평범해진 이야기였다. 바로 이틀 전에도 난지두달된 한국인 여자의 혼혈아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어린애를 양자로 원치 않았으며 백인 양육권의 보모 기쉬 부인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기쉬 부인은 그 어린애의 까만 눈동자가 무섭다고 하며 거절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그 아기를 흑인 고아원에 넣었다. 그러나 한국인 혼혈아는 어느모로 보나 흑인은 아니었으므로 그녀는 그후 여간 불쾌하지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애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가요? 그이에게는 알고 싶지 않아요. 요시야의 이 말을 들은 미스 브레이는 달래려 들었다. 아이 참,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남자가 알아야 하고 말고요. 그들은 잘 빠져나가지만 그랬으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무엇하면 내가 대신 이야기해 드리리다. 싫어요. 요시에는 더 뭐라고 할 여지도 없게 잡아떼어 말했다. 미스 브레이는 보화가 났다. 그녀는 자기 일생에 한 번도 애인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저지른 결과에 대해 상대편 남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녀들의 심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미스 브레이는 뾰족한 연필을 놓고 날쌘 콧등 위에 안경을 다시 축겨 올렸다. 자, 미스 사카이예요. 요시에는 가르쳐 주었다. 아, 그렇던가요? 외국 이름은 기억하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난 지금 당신에게 당신 아이는 어떤 집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아무도 혼혈아를 양자로 삼으려는 애는 없으니까요. 그런 애를 가지고 한번 애써본 일이 있는데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편 나라 사람도 그런 아이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겠지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이해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단 뜻인가요? 요시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목구멍까지 솟아오른 울음을 참느라고 이를 악물고 애를 쓰고 있었다. 미스 브레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마 그 아이는 이상하게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은 백인 피가 섞였으니까요. 어디 보모를 한 사람 구해 봅시다. 보모라니요? 요시에는 되풀이해 물었다. 돈을 받고 그 아기를 기르는 사람 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다소간 돈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네, 될 거예요. 그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딘지 고아원이 있고 그곳 커다란 나무 아래 잔디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리라 늘 생각했을 뿐 요시에는 레니에 대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본 그러한 것을 막연히 머리에 그리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긴 했으나 그렇다고 가까이서 본 것은 아니었다. 돈을 치를 수 있으시다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미스 브레이는 연필을 들어 다시 쓰기 시작했다. 당신의 산실은 어느 곳으로 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그녀는 겨우 눈물을 머금고 목이 메어지는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이겨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어디든지 당신이 아시는 곳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주소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 그리로 찾아가 보세요. 슈타이너 박사를 찾으세요. 그분은 여의사인데 피난 온 사람이지만
대단히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지요. 나중에 어린애는 우리가 병원에서 찾아올 테니까요. 어린애를 낳은 뒤 볼 의향은 없으시겠지요? 보고 싶어요. 미스 브레이는 글 쓰던 손을 멈추고 요시애를 쳐다보았다. 정 당신이 어린애를 기르지 못하겠으면 낳은 아이를 보려고도 마세요. 내가 충고하지만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꼭 보아야겠어요. 미스 브레이는 어깨를 한번 어썩했다. 그녀는 써던 것을 끝냈다. 해산일이 언제쯤이지요? 6월이에요. 주소는 어디로 적을까요? 요시에는 자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이따금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으세요. 만일 생각을 돌리시겠거든 꼭 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요시에가 두려워하던 면회는 이것으로 끝났다. 레니는 태어날 것이고 어쨌든 양육될 것이기 때문에 요시에는 일어서서 상냥하게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미스 브레이. 천만에요. 미스 브레이는 정중하게 말했으나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시에가 대기실로 나오자 그곳에는 여자가 그동안에 셋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역시 불행한 젊은 여자들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요시에는 작은 공원으로 들어가 의자에 걸터앉아 쉬려고 했다. 두스넛 어머니들이 어린 것을 데리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요시에는 그들을 유심히 보았다. 어머니들도 아이들도 모두 백인인 그들은 함께 다니는 것이 보기에도 좋았다. 그녀는 될 수 있는 한 알렌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알렌의 모습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애써 그것을 지워버렸다. 지금쯤 알렌은 그들이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요시에는 그 아파트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다. 알렌에게 글자 한 자도 남기지 않고 자기의 옷보따리와 소지품을 가지고는 간단히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쯤은 남편이었던 알렌은 아마 아파트를 떠나 그의 양친 곁에 가 있을 것이다. 고보리만이 자기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모든 일이 끝나고 요시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기까지는 고보리가 이리 오는 것도 금했던 것이다. 요시에는 고보리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기의 주소를 적어 보내기까지 했으면서도 제가 해산을 할 때까지는 혼자 있게 해주세요 하고 덧붙여 쓰는 것을 잊지 않았었다. 요시에는 레니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손으로 기를 수 없을까 하고 애써 국내에 보기도 했다. 그러나 무슨 수로 집도 가족도 없이 어떻게 어린애만 데리고 살아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알렌의 생각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알렌을 나무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이가 자기에게 바라던 것, 그것은 남자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알렌에게는 레니는 염두에도 없었던 것이며 그것은 마치 요시의 자신의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여튼 아무도 나무랄 사람은 없는 것이며 다만 법률, 그 법률이 그녀로 하여금 레니를 임신하게 한 사랑마저 제지하지 못한 것을 나무랄까.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녀는 아직도 알렌을 사랑하고 있었다. 결코 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사랑하듯이 언제까지나 알렌을 사랑할 것이다. 슈타이너 박사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이 아름다운 일본 여자를 뜯어보았다. 창백한 젊은 얼굴은 일본 탈과 같이 무표정하여 두 눈은 마치 탈 가운데 뚫린 까만 구멍 같았다. 의지가 강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에게만 볼 수 있는 섬세한 살결과 맵시가 있었다. 얼굴이 주는 강한 인상은
비극에 대결하는 젊은 여인의 굳은 결심을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앞서 미스 브레이가 사카이 요시에라는 여자가 찾아갈 것이라는 통지를 해주어서 슈타이너 박사는 대개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녀의 조국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동양에 있어서의 희망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녀는 일찍이 일본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래, 당신은 나에게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단 말이군요. 그녀는 벌써 다섯 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했다.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요시에는 싸늘하게 또 조금도 굽힘이 없이 말하곤 했다. 슈타이너 박사는 키가 작고 뚱뚱하여 자기 자신의 넓적하고 못생긴 얼굴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그녀는 자기가 걸어나가야 할 길을 받아들였다. 회색 바위를 깎은 원시인같이 생긴 처녀에게 구원할 남자가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그 대신 명석한 두뇌를 갖고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모든 로맨스를 단념하고 과학자가 된 그녀는 온정을 지닌 여인이었다. 아직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자기 용모가 잘 생겼으면 하는 욕망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든 간에 아름답게 생긴 인간을 볼 때 그들을 일종의 겸손과 선망의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런 실순으로 그녀는 지금 요시에를 떠들어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뒤에도 요시에는 선망이나 연민에는 아주 무관심했었다. 그녀는 마음과 정신이 계속 살살 맞고 피속에까지 찬 기운이 도는 듯 했던 것이다. 사실 그녀의 손발은 차가웠다. 슈타이너 박사도 혼이불을 덮고 누운 요시에가 있는 침대 옆을 지날 때 그곳에 감동했을 정도였다. 왜 이렇게 몸이 차갑소? 바깥 날씨는 아주 따스한데? 저는 늘 추운걸요? 몸을 편안히 가지세요. 이렇게 살이 굳어서야 어디 진찰을 할 수가 있나? 슈타이너 박사는 명령조로 말했다. 그러나 요시에는 몸을 편안히 가질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정말 대리석 상처럼 누워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상태로 해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도 느낌도 기억도 다 그녀의 몸에서 떠난 듯 싶었다. 매주 그녀는 고보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친절한 마음으로 쓰여진 그 편지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요시에가 빨리 결심을 하기를 재촉하지는 않았으나 요시에는 그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어린애를 낳는 커다란 시련을 겪어야 하겠기 때문이었다. 레니가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기까지는 그녀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기력도 없었다. 될 수 있으면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이 기다리고자 했던 것이다. 어떤 밤에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가 느끼는 모든 고통은 결코 과거 때문이 아니었다. 레니를 못 보리라는 것, 그와 같이 살지 못하고 그가 자라는 것도 재롱 떠는 것도 웃는 것도 못 보리라는 것, 내 손으로 살을 만져보며 목욕도 시키지 못하리라는 것, 또 장차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알지 못하리라는 것 같은 그런 미래일 때문에 그녀는 가슴이 저려 들어오곤 했다. 오랫동안 생각을 더듬던 끝에 그녀는 미스 브레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레니를 처음부터 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아이를 한번 보고 나면
실상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로 가슴에 상처를 입어본 여자만이 아는 가장 큰 슬픔에 신음했다. 더욱이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취한 행동이요 레니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죄스러운 생각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었다. 그렇게 어리고 의지할 곳 없고 순진하고 삶에 대해 아무 준비도 없는 그녀의 어린애에게 자기 앞길을 홀로 개척해 나가라고 버려두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설사 그 어린애를 자기 손으로 키운다 손치더라도 그 어린애에게는 역시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레니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삶을 향해 돌진했고 사랑은 그 의무를 완수하여 애초에 숨어있던 그늘에서 그 어린애를 뛰어나오게 한 것이요. 그리하여 그 어린애는 즐겁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요시에는 그 어린애가 즐거움에 찬 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서의 활발한 태동은 태아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태아는 아침의 첫 햇살을 받고 산들이 부르르 몸을 뜨는 새벽녘에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처럼 약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중에 그의 어머니가 홀로 흐느껴 울 때면 그는 소리내어 웃고 어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레니가 웃는 것을 보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요시에게는 비애의 절정이었다. 경과가 매우 좋군요. 모두 정상적이고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자로서는 아주 건강합니다. 고마워요. 요시에는 부드럽게 말하고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워낙 정숙한 여자라 그녀는 돌아서서 옷을 입었다. 부드럽고 윤이 흐르는 검은 머리채와 상아빛의 흰 피부, 이런 모습을 슈타이너 박사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매달 와서 진찰받아야 합니다. 슈타이너 박사는 갑자기 강한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해산할 때는 보아드리겠지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또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시에는 말했다. 그녀는 외투를 재빨리 입고 머리를 털어 올리고 나서는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녀가 병원에서 나가자 슈타이너 박사는 미스 브레이를 전화로 불러냈다. 방금 젊은 일본 여자를 진찰했소이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걸 때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늘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매우 아름답고 또 건강하단 말이에요. 확실히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 여자의 어린애를 양자로 데려갈게요. 그 일본 여자는 귀족 출신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런 여성은 남성을 대하는데 어리숙지 않으니까 따라서 어린애는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또 생기기도 잘했을 거예요. 이런 보물의 가치를 알아줄 만한 양부모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없을까요? 놀라실 겁니다. 미스 브레이의 말이 메마르고 비관적인 콧소리로 들려왔다. 317쌍이나 되는 양부모가 될 사람들로부터 양자를 구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했어요. 모두 다 내가 양자를 주지 않는다고 야단이지만 그 일본 여자의 어린애를 원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는 것은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내기라도 하겠어요. 슈타이너 박사는 화를 내며 소리질렀다. 하, 민주주의가 이렇다니. 그놈의 히틀러 생각이 나는구려. 내 자신도 8분의 1이 유태인의 피를 지녔지만 히틀러에게는 완전한 유태인으로 보였던 거요. 미스 브레이는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이 얼굴이 넓적한 여의사 슈타이너 박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요. 박사 역시 대체로 그녀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터였다. 그녀들은 같이 일할 기회가 많았는데, 슈타이너 박사는 멕시코인이나 흑인 어린애들이 초만원 인고아원에 무자비하게 쓸어 넣어지는 데 대해 항상 붕괴하여 미스 브레이와 말다툼 하기가 일쑤였다. 글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미스 브레이는 그런 때 끈기 있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변명했던 것이다. 백인들은 그런 어린애들 데려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멕시코인이나 흑인들은 자기네 자식들도 처치 못할 지경이에요. 그걸 모르세요? 그래, 난 모르겠어. 어린애는 어린애요. 그렇지 않소? 슈타이너 박사는 웃기는커녕 이마살을 찡그리고 반박했다. 언젠가 슈타이너 박사는 미스 브레이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당신은 어린애를 낳아본 일이 없소? 미스 브레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그랬다가 창백해졌다. 어쨌든 나는 어린애를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애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나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산아 제한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제한한단 말이요? 슈타이너 박사는 흥겨워 물었다. 어린애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적인 허가와 그런 서류들을 보여주는 경우에 한해서 낮게 하라는 거예요. 미스 브레이는 그전 어느 때보다도 활기 있게 말했다. 슈타이너 박사는 킥킥 웃었다. 그렇게 하면 아마 100년 후에는 어린애를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눈을 속여가며 어린애를 낳을 겁니다. 미스 브레이는 이제는 습관이 되다시피 한 생식에 대한 적개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글쎄 말이에요. 왜 말이 없어요? 미스 브레이는 맥이 풀린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글쎄, 뾰족한 수는 없군요. 서편 고아원에나 넣을 수밖에 별 도리가 있는 것 같지 않군요. 그 고아원은 가득 차서 다른 아이가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는데 뭘 그러세요? 그럼 날들을 어떡하란 말이요?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요, 브레이. 내가 할 일은 건강한 어린애를 순산시키는 것뿐이 아니겠소? 슈타이너 박사는 한결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탁 내려놓고 이마의 땀을 소매로 씻었다. 그녀는 화만 나면 땀을 흘렸고 또 자주 화를 냈다. 그녀는 몸이 뚱뚱하니만큼 그렇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으나 할수 없었다. 독일 수용소에서 한참 굶주렸던 그녀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미국에서 많이 먹어온 것이었다. 슈타이너 박사의 용모는 아무에게도 흥미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걱정할 것은 없었다. 미국에서도 그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온순한 간호사에게 일렀다. 자, 그다음 빨리.